이번 주 번지 소식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제 생각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커피를 드시면서 제 어색한 한국어 발음을 들어주세요. 이번 주 번지에서는 경이방화구와 기체 부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바꿈은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키마 유저를 위한 바꿈이 아니에요. 패드 유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바꿈이지만요. 견인이라 기체 부품은 PVP에서 컨트롤러 플레이하기에는 필수적인 기체 부품이고 마우스 키보드 플레이하기에는 불필요한 기체 부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부터 이런 바꿈이 있을 거예요. 질주 회전 속도 조정치 옵션이 있을 거예요. 허용값 0.3부터 0.8까지를 추가합니다. 견인이라 기체 부품은 제거합니다. 추가 컨트롤러 민감도 옵션 1부터 10까지 민감도는 이전과 동일 11부터 20까지 옵션 추가를 추가합니다. ADS 민감도 조정 옵션 허용값 0.5부터 1.5를 추가합니다. 저는 이 바꿈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패드 유저예요. 그래서 저는 패드 민감도 또 많은 옵션이 있는 것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관심 있는 것은 궁극기 회복 경이 장비에 대한 정보인 것 같아요. 15시즌부터 적용된 첫 번째 변경 상황은 궁극기 에너지를 돌려주는 경이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경이 방어구 바꿀까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카라노르의 조각, 적중 시 받는 궁극기 양은 증가하지만 돌려받는 수 있는 총 궁극기 양이 50%로 제한합니다. 우르사 푸리오사, 궁극기가 50%에서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궁극기 에너지 양이 제한됩니다. 끔찍한 아함카라의 투기콜, 처치 시 돌려받은 궁극기 양은 증가하지만 받을 수 있는 총 궁극기 양은 50%로 제한됩니다. 불사조 프로토콜, 궁극기가 50%에서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궁극기 에너지 양이 제한됩니다. 폭풍춤꾼의 카고, 이제 궁극기가 총료된 후 처치 수에 따라 궁극기 에너지를 최대 50%까지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PVP의 악마인 지오맥 안전화기, 질조 시 궁극기 에너지가 가득 찬 기능을 제거합니다. 나이스! 해당 특성은 정상 시전 시간보다 PVP에서 더 많은 궁극기 시전 시간을 야기했으며 통제의 조율 워록에게 PVP에서 특수 필사기와 같은 기체 부품 비용으로 바로 재생된 궁극기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전 이거 다 PVP를 특히 PVP를 위해 아주 중요한 바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PVP에서 사람들이 궁극기를 너무 많이 쓸 수 있죠. 그리고 특히 OC에서 그 워럭들이 지오맥 안전화기로 그냥 궁극기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있죠. 다음 변경 사항은 비행기 장비를 더 강하게 만들어 행비를 풀어놓은데 조정을 마쳤습니다. 혼자 경이 방어구로 시작해봅시다. 적탄병 바지를 이런 변경을 얻을 거예요. 이제 폭탄이 하위 직업에 따라 두 번째 효과를 갖습니다. 전기, 실명, 태양, 화상, 시공, 감속, 공허, 억제. 참고, 이 효과는 궁극기를 시전 중인 수호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력자 물수. 투명 효과의 지속 시간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이제 근접 공격 충전 속도가 주변에 있는 적의 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투명 상태인 동안에는 회복력이 크게 증가하고 무기 재장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행운의 바지, 고유 핸캔은 총집 기체 부품이 추가됩니다. 물리 피해 또는 피해 유형을 현재 하위 직업 에너지 유형과 일치하는 핸캔을 완전히 장전하고 해당 핸캐논으로 전투원에게 공격을 적중시켰을 때 다음 사격의 공격력이 잠시 동안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PVE의 약이래요. 참고, 이 탈의 방어구를 사용해도 레이드버스를 매 탈로 한 방에 처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핸캐논으로 전투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핸캐논 총집 기체 부품이 뭐냐고요? 보관된 무기를 재장전한 새로운 종류의 기체 부품입니다. 타이탄 타임으로 넘어갑시다. 값진 흉터. 이제 하위 직업 휴형과 일치한 피해 휴형을 가진 무기로 적을 처치할 때마다 주변의 치유 및 보너스 회복력을 증폭시킵니다. 얼음 붕괴 외투. 직업 능력 충전 감속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워럭입니다. 진리의 지성. 하위 직업 에너지 휴형과 일치한 무기로 처치 시 발동하도록 변경합니다. 수류탄 공격력 보너스가 충전당 10%에서 20%로 증가합니다. 숫사슴, 균열에 써있는 아군 수호자가 피해 감소 효과를 얻습니다. 전투원을 상대로는 25%, 플레이어를 상대로는 15% 효과를 얻습니다. 프로메이춘 박자,
다음 기능이 추가됩니다. 균열을 써있는 동안 태양 무기를 처치하면 직업 능력 에너지를 줍니다. 직업 능력 에너지가 가득 차면 태양 무기 처치가 에너지를 소비하여 대상의 위치에 치유 강화 조합 균열을 생성됩니다. 병이 방어구 변경 시작으로 괜찮지만 좀 더 많은 변경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PVP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스톰비 아니면 듄마처스 그런 방어구가 뭐 너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그런 변경이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지만 좀 실망스러운 변경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원했어요. 다음 변경으로 넘어갑시다. 탄약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 부품 몇 가지를 변경합니다. 탄약 탐지. 주무기로 처치 시 탄약 생성 환율이 높아지고 경의 주무기로 처치 시 탄약 생성 환율이 더 높아집니다. 수집가. 같은 효용의 수집가 기체 부품은 더 이상 충전되지 않습니다. 참 괜찮은 변경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 수집가 탄약 떨 주면 좋겠어요. 그냥 탄약 2개 대신 한 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PVP에서 말해요. 총집, 이거는 새로운 기술 부품인 것 같아요. 총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해당 효용을 보관된 무기를 재장전한 새로운 효용에 따른 방어구 기술 부품입니다. 오케이, 네, 새로운 것이에요. 같은 효용의 총집 기술 부품을 여러 개 장착하면 탄약 재장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총집 기술 부품을 갖는 무기 효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 소총, 용합 소총, 유탄 발사기, 파워, 핸캐는, 선장 용합 소총, 기관총, 파령 소총, 정찰 소총, 산탄총, 보조 무기, 기관 단총, 저격총, 축적 소총. 에리아나 맹스 핸캐는 제외. 아쉽네요. 로켓 발사기, 후장식 유탄 발사기, 파른 총집 기체 부품을 갖지 않습니다. 잔상 크기가 1인 무기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전쟁 지능 전진 너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 이미 예상할 수 있었죠. 그 전쟁 지능 전지가 너무 강했어요. 기본 전쟁 지능 전지. 전쟁 지능 전지의 폭발 효과 반경이 10m에서 6m로 감소합니다. 전쟁 지능 전지의 폭발 피해가 200, 400에서 50, 250으로 감소합니다. 전력 도달. 전력 도달 기체 부품 비용이 3으로 증가합니다. 반경 증가폭이 20m에서 10m로 감소합니다. 전지의 제압. 전지의 제압 사용시 억제 효과 지속 시간이 3초에서 2초로 감소합니다. 라스푸틴의 경로. 보너스 태양 공격력이 100, 200에서 25, 100으로 감소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쟁 지능 전지 왜 바꾸는지 번지는 전쟁 지능 전지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번지는 수호자들이 그 대신 그 원수의 샘 시스템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원수의 샘에 대한 변경도 있어요. 다른 전투 스타일 기술 부품과 비교했을 때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원수의 샘 기술 부품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처치한 적의 등급에 따라 원수의 무장이 원수의 샘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힘이 샘 기본 지속 시간을 10초로 증가했으며 부여된 보너스 공격력을 10%에서 25%로 증가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원수의 샘 시스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철 깃발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무기 두 개 얻어요. 파룡 소총 그리고 보조 무기. 나이스. 전 그 타입은 둘 다 마음에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방어도 얻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특히 그 헌터 방어구는 진짜 멋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